국내 국고채 시장이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서프라이즈를 소화하며 하락했습니다. 국내 국고채 시장은 사실상 올해 추석 연휴 이후에 급등장 직전으로 회귀한 셈인데 이 가운데서도 국고채 30년물은 장중 3.6% 선을 기록하며 타 연물 대비 빠른 속도로 하락 중입니다. 이에 업계 관계자는 미국보다 국내 금리 하락 속도가 빠르다면서 외국인 쇼커버성 매수와 겹치면서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국고 3년물 기준 3.7% 선에서 바닥권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. 다만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관계자는 과거에도 3.7% 선 밑으로는 잘 내려가지 못했다면서 과거 레인지가 3.8%에서 4% 정도였다면 지금은 3.7에서 3.9% 정도로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.